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이맘때마다 세금 폭탄과 또 13월의 월급으로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. 관련 세법이 많이 달라져서 이에 맞춰서 맞춤형 절세 계획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. 새해에 꼭 챙겨야 할 절세 노하우를 이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올해 달라진 연말 정산 관련 세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완화입니다. 1년의 소득이 333만 원이 넘는 가족에 대해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이 기준이 50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.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%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.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 사용 금액을 채우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. 세테크의 핵심인 절세금융상품의 납입한도도 올해 일부 조정됐습니다. 납입한 금액의 40%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는 납입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.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가 연 400만 원이었지만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.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잘 알려진 절세상품 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상품을 잘 찾으면 공제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.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300만 원까지 불입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 사주조합이 직장 내에 있다면 400만 원까지 출연하시면 소득공제를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. 매달 때는 원천징수세액은 80%와 100%, 120% 가운데 하나로 정해서 관리할 수 있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는 세금이 1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. 공제 항목별 한도와 절세 팁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.